이거 나왔네요, 여러분. 환경정책 기본법에 이제 하천의 사람 건강 보호 기준 옳은 걸 찾으래요. 여러분 이거죠? 제가 요거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0.5, 뭐 벤젠까지는 꼭 외워야 두셔야 될 거. 그죠? 근데 요거를 봤더니 지금 벤젠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벤젠은 일단 요거 0.01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지금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맞아요, 여러분. 0.08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앞에서 요거 설명드릴 때는 일부를 몇개 뺐습니다. 잘안 나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지금 요 시험부터 지금 더 확대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로 다 바꿔서 제가 이제 해설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위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자, 비소. 자, 우리 검출되어서는 안될거네 가지 뭐였어요? 제가 한 거. 네, 시수 UP죠, 시수 UP. 시수 UP. P는 뭐예요? 요게? P12. 비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 우리 납비 크다. 요거는 검출되면 안될 거. 그 다음에 납비 크다. 그 다음에 다. 일사다이옥세인. 얘가 검출한 게가 네, 0.05 이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비소는 틀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이온 계면 활성제. 요건 얼마였어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 아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포름알데하이드. 그죠? 얘는? 얘네 둘은 얼마? 0.5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속어법으로 하면은 분명히 문제는 풀어요. 근데 지금 지문에 보니까 지금 클로로포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7번.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틀린 것은. 자, 1번. 대기환경기술로 임명된 자가 수질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 겸임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공동방지시설이 있어서 폐수 배출량이 1, 2종 사업장 규모에 있는데 3종 사업장을 해요? 말이 안 되죠. 1, 2종이면 1, 2종 해야죠. 그죠? 4, 5종에 해당하는데 4, 5종에 해당하더라도 공동방지시설에 이제 시설에서 폐수 배출량이 4, 5종 규모에 해당하면은 그래도 공동방지시설이기 때문에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되죠. 그죠? 2번이 틀렸어요. 3번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 2, 3종은 3, 4종 사업장 환경기술인 선임할 수 있어요. 왜? 조금만 일하니까 좀 더, 이제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걸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될 경우에는 4, 5종이라도 3종 사업장, 좀더 위험한 거니까, 그죠? 3종을 주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네,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 자, 요것도 여러분 자주 나오고 꼭 맞춰야 될 거. 얼마예요? 네. 고도는 경사도 15%, 해발 400m, 그죠? 그래서 1번 정답. 89번. 자, 측정망의 종류 나왔습니다. 우리 측정망 종류는 지금 나온 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거두 가지 있죠. 그죠? 그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이렇게 소권역, 도시마청, 그다음 그 밖에 협의해서 운영하는 거. 이거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측정망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측정망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는 몇 번이 정답이 되나요? 네, 요 도시마천 측정망. 요게 바로 뭐예요? 시도지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요렇게 시도지사가 양이 적으니까 시도지사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